반갑습니다. 저번 세미나 때 뵙고 오늘 뵙습니다. 뭐 한 한 달 정도 뭐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와서 좀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작품이 변했을까 기대도 많이 했고 4층, 5층을 다 둘러봤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한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뵙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우선 우리나라에서 장르를 가지고 진흥회를 만든 것은 1995년 판화미술진흥회입니다. 정확하게는 한국판화미술진흥회였죠. 1995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 계속적으로 아트페어를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내에 어떤 모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판화진흥회가 약 10여 년 사이는 문체부나 유경의 그 예산을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지원사업으로 보지 않고 국책사업으로 간주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천만 원 정도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함으로써 판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느끼게끔 어떤 지원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판화라는 개념조차도 사이트 들어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판화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 안에 에디션을 내기는 방법, 내지는 판화의 공방이 공방과 작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디에 가서도 그러한 언어를 어떤 용어적인 어떤 정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흔적이 많이 남지 않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화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판화는 프린트다. 영어로 프린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복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복제품이라는 자체를 우리나라가 완전히 차별하기 시작해서 판화를 구입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 인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판화진흥회가 그런 노력을 상당히 초기에는 많이 했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허사라졌어요. 지금 공방들이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진흥회는 아니지만 조각페스타가 있죠. 조각페스타. 예술의 전당에서 아주 열심히 김용훈 교수께서 아주 예산도 많이 지원하시고 하셨는데 페어만을 개최하시지 그 이상의 어떤 진행이 별로 없어요. 잡지도 내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인사동에도 갤러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잡지도 노력을 하셨는데 그게 파장이 좀 크게 뻗어나가지 못해요. 그건 여태까지 여유가 있는데 그게 조형물 때문에 건축물 조형물 때문에 사실은 창작적인 작업들이 많이 유출이 됐어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우픈 실정이죠. 좀 울고 싶은데 또 슬픈 심정이고 뭐한테 그렇습니다. 웃고 싶은데 그런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일종의 조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있는데 왜 안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서해가 또 그 다음에 출발을 했죠. 서해는 뭐 얘기가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좀 상당히 정치인들과 함께도 이렇게 그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죠. 그리고 네 번째 한국화 진행에 하는 용어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하고 함께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미술계에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언어를 국가적인 어떤 용어를 미술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 동양 3국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도 동양 3국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름대로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글로벌 시대에 가지고 있는 산업화 혁명 이후에 소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소위 식민지를 주도했던 국가와 피지배, 피식민지였던 국가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세계사적인 어떤 정치적 힘이 균형해서 동양 3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명칭을 쓰고 있는 점이 없잖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중국화에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달하기까지는 사실은 중국이 개방된 것은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30년 만에 세계적인 무대에 올라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는 문제죠.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을 수없이 가면서 알고 있기로 한 3천여 차례 이상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황산에 들어가서도 뭐
일주일 동안 머물기도 하고 또 작가들끼리 수많은 어떤 쟁론도 있었고 평론가들끼리 논의와 작가와 평론가 사이에 간극이 없는 수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중국 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논의하고 굉장히 다양한 갈래를 만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역시 한편에서는 차이나 아방그라드라고 하는 아주 혁신적인 차원의 전위적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양도마차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중국 현대미술의 오늘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국을 가보십시오.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가 가장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테이트 갤러리에서 가장 많이 크게 하고 있는 행사가 뭔지 아세요? 터너 프라이즈입니다. 터너 프라이즈는 누구죠? 윌리엄 터너입니다. 영국인들이 내세울 만한, 사실은 18세기 이전에 영국에서 내세울 만한 작가가 없어요, 별로. 없는데, 윌리엄 터너는 풍경화로서 우리가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뭐, 우리나라 박수근 선생보다 뭐, 또 뭐,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보다 크게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터너를 2000년임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터너 프라이즈를 만들면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를 발굴한 것이죠. 내셔널 갤러리? 내셔널이 무슨 뜻이냐? 국가 갤러리? 국가 미술관? 아니면 민족미술관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안에 가보면 영국 미술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미술이 주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신일보라는 게 들어왔고 신일보라는 언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대학의 학과를 만들면서 국책으로 연구를 한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의 동경예술대학이 후신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결국 뭐냐면 이제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회가 발족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게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까 이범은 이상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로드맵을 냈잖아요. 구체적인 로드맵.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조금 신중을 기해서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화 진행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95년이니까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20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시고 상당한 많은 토론과 포럼을 통해서 소통의 어떤 장을 열고 그 소통의 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판을 치는 게 방식을 택할 거냐 서예가 가는 길을 택할 거냐 조각 페스타 가는 길을 택할 거냐 잘 어떤 우리가 선택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워낙 김철욱 우리 회장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로드맵은 우리가 현실적인 로드맵으로 많은 연구를 하셨을 때 20년까지 갈 것도 없고요. 사실은 5년에서 10년 정도 이내에 이제는 20년까지 가야 돼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안에 나올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일본도 그와 같은 수많은 논의를 거쳐서 엄청난 책을 내고 전시를 아주 재밌게 하고 다양한 그런 워크샵을 통해서 지금의 중국과 일본이 있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 영국이 왜 YBA 작가를 탔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토너 프라이저라는 걸 만들어서 혁신적인 작가를 발굴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영국에 오늘이 있다. 영국의 미술은 사실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20년 사이에 대면 학점을 비롯해서 세계인 작가가 나오게 된 것은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또 어떻게 아까 뭐 건전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국립의 대면은 서울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처음으로 덕수궁관에서 근대를 바라보는 전시가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근대를 바라볼 시기가 기획이 되는데 백윤문 선생이 이제 거기에 요번에 작품이 좀 나가게 됐어요. 그동안 백윤문의 전시가 없었잖아요. 요번에 대구미술관에서 6월 초에 박생광 특별전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시인데요. 사실은 100주년 때 음보 김희창생도 못했고 또 어떻게 소정, 청정도 제대로 조명이 못했었어요. 요번에 갤러리 현대에서 소정, 청정도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좁게 다 와 다 있어요. 그렇게 아주 뭐랄까 멍석을 따랐다 그럴까? 하여튼 우리 김춘호 회장님이 아주 대단한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파워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조금 강력하게 실질적인 로드맵을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